지난달 국내 증시의 일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증시 대기 자금이 4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은 164조 8,900억 원으로 지난달 초와 비교해 4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비투가 어려워지고 주가 하락 전망에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200조 4,700억 원으로 올해 최대를 기록했던 증시 주변 자금은 지난달 19일 올해 최저치인 163조 9,100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